고마워 치로리. 2006년 일본 도쿄에서 특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이날 약 300여 명이 참여해서 추모했던 대상은 13년 동안 수많은 환자에게 기적을 선물한 치료견인 치로리였습니다. 치로리 덕에 말을 잃었던 나쿠 할머니는 말을 되찾았고, 전신마비 환자였던 헤이코 할머니는 치로리를 쓰다듬기 위해 손을 움직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고 침대에 누워만 지냈던 하세가와 아저씨는 치로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위로한 치로리. 그러나 사실 치로리의 과거는 밝지만은 않습니다. 1992년 비오는 날 쓰레기장에 강아지 다섯 마리와 함께 버려진 어미개 치로리의 몰골은 애완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쪽 귀는 서고 한쪽 귀는 접히는 짝귀에다 볼품없는 숏다리 신세였고, 게다가 사람에게 학대받아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진 치로리는 끝내 입양을 가지 못해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안락사 당일 오키토오루 씨에게 입양되었고, 주인의 지극한 보살핌 덕택에 치료견으로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함께 치료견 활동을 다녔던 오키토오루 씨는 치로리를 추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를 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구한 거야. 인간과 동물은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대화해 교감이 통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과의 교감으로 인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강아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조시 빌링스.